드디어 대성부패 1969년생의 53살의 나이에 투수가 마운드를 올라왔습니다. KBO 통산 67승을 거뒀던 뭐 KBO 뿐이겠어요. 일본 오릭스에서 또 2005년 뉴욕 매츠에서도 선수 생활을 했던 살아있는 레전드 화석 같은 투수입니다. 네, 지금 90년대 와. 최고의 선수였는데요. 지금 2023년도에 올라와 있고요. 스윙 삼진! 와우! 아직 살아있습니다. 구대성 네. 선수가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냅니다. 속이 전부가 아닌 걸 또 보여주잖아요. 맞아요. 지금 봐보세요. 몸쪽에서 살짝 휘어져가는 슬라이더인데요. 타자의 배트를 끌어낼 만큼 던졌어요. 그렇죠. 정말 화려한 선수 경력을 갖고 있는 투수입니다. 땅볼! 유격수! 1루 아웃! 김규성이 두 번째 아웃 카운트를 구대성 선배에게 선물합니다. 또 많은 야구 팬들에게도 아마 메이저리그 홈페이지에도 아직 뛰고 있는 현역 선수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네. 오, 들어왔어요. 삼진 아웃! 들어왔어요. 구대성 선수 대성불패의 모습을 2023년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오늘 또 구대성 선수가 저희한테 정말 볼거리를 제공해 주셨죠. 그렇습니다. 가까이 던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데 지금은 골이 선언이 됐습니다. 가장 애들레이드에서 잘 치는 선수인데 약간 깎여 맞았죠. 잡힙니다. 중견수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박종 처리했습니다. 왼쪽으로 약간 깎여 맞았고요. 좌익수가 내려오면서 잡아냅니다. 권광민 와우. 오른쪽 파울. 들어왔나요? 것 같은데요. 들어왔나요? 들어왔군요. 페어볼이 선언이 됐네요. 자, 이렇게 되면서 3루 2루가 됩니다. 위기가 되니까 조금 힘을 쓰는 것 같은데요. 느린 변화구 땅볼을 유도해냅니다. 느린 땅볼이에요. 빠르게 1루 손 빠졌어요. 김준성이 결국은 두 점을 허용하는 실책을 범하고 합니다. 땅볼 다시 한번 1루 쪽 아하 2루로 갑니다. 1루에서 아웃되면서 이닝이 끝납니다. 세 번째 아웃 카운트 그러나 수비 실책으로 두 점을 헌납한 질롱 코리아.